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텔류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지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장면은 LG 그램 360을 사용해서 포토샵 드로잉을 하는 장면인데요. 포토샵으로 LG 그램 360을 활용한 드로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 포토샵을 켜겠습니다. 포토샵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인데 드로잉 하거나 사진을 편집할 때 주로 애용되는 앱입니다. 어도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포토샵은 기능이 정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특히 LG 그램 360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램을 뒤로 젖혀서 태블릿 모드로 활용하시면 액정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로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붙어있는 LG 그램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램 펜은 옆에 자석처럼 딸깍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충전이 되고 충전을 하면 화면 하단에 LG 펜이 충전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충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포토샵에서 파일의 뉴로 새 작업창을 열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아트보드, 도큐멘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LG 그램 노트북을 사용해서 드로잉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 터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래쪽에 LG 스마트 어시스턴트를 열어보세요. 스마트 어시스턴트를 열어보면 화면 설정 옵션이 나오는데 터치 스크린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화면에 터치가 안 됐으면 좋겠으면 터치 스크린을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키보드가 지금 뒤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받침대를 사용해서 눈높이에 맞추고는 하는데 받침대가 없으신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들어서 바로 그림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또는 뒤쪽으로 세워가지고 텐트 모양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할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터치패드를 하면 뒤에 자판이 눌릴 것 같아서 처음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자판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눌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스마트 어시스턴트를 열어서 냉각 모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해상도의 드로잉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거나 드로잉을 할 때, 이미지가 해상도가 높으면 노트북이 그 해상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의 작업을 할 때는 CPU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발열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냉각 모드에 고성능을 체크를 해주시면 쿨링팬이 활발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발열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는 현재 화면 색 온도를 터치를 해주세요. 색 온도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에 온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밝게 해놓고 눈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서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색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색 온도 자동 보정을 체크를 해서 패널이 자동으로 색 온도값 데이라인 6500K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 모드. 저는 이 LG 그램 360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전문가 모드였어요. ICC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서 패널에 더 확장된 색 영역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죠.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때는 색상 모드를 sRGB, Adobe RGB, DCI P3, 이미지 P3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할수 있는데 컬러 프로파일을 전문가 모드에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포토샵처럼 전문 컬러 프로파일이 적용되는 앱에서는 색을 더 정확하게 구현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화면을 끈 뒤에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G 그램의 가장 드로잉할 때 장점이 뭐냐면 화면의 색 구현율이 DCI P3가 100% 재현된다는 거예요. DCI P3는 포토샵의 컬러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LG 그램 컬러 프로파일 DCI P3라고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인 노트북 모니터는 sRGB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노트북이요, 문서 작업용, 그래픽 작업용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 문서 작업용은 모니터에서 색 표현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볼 때는 색을 중요하게 한다기보다는 빠르게 문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우선시 되어 있는데, 패널의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노트북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sRGB가 100%도 구현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그래픽, 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색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컬러 프로필을 sRGB보다 25% 색상 영역이 더 넓은 DCI P3, 그램에서는 DCI P3가 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DCI P3는 미국 영상업계에서 영상 그래픽의 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래픽 색상 모드인데요. 영상 작업을 화면에 볼 때 실제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색이 재현되는 색상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드로잉 작업을 할 때는 DCI P3 말고 동일한 P3가 적용되는 이미지 P3에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미지, 사진과 같은 파일을 처리를 할 때 P3 모드로 놓고 해주시면 색 재현율이 확실하게 실제에 가깝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P3 놓고 작업을 하실 때는 컬러 모드가 RGB의 8비트 컬러 수보다 16비트까지 지원이 되는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RGB 컬러를 16비트에 놓고 해주시면 화면이 조금 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느낌이 추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색을 볼 때 sRGB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나 녹색 영역이 조금 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저건 빨강이고 저건 자주색이고 약간 진한 빨강이거나 덜 진한 빨강이거나 눈으로 볼 땐 미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sRGB 모드에서 보면은 색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LG 그림 작업을 하실 때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sRGB보다 더 색상 영역이 넓어서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컬러 모드를 RGB 16비트 이미지 P3로 놓고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크기는 2000픽셀로 놓을 거고요. 2000픽셀. 작업하는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판형을 설정을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2000픽셀이 어느 정도냐면 cm로만 17cm 정도 되거든요. A4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작업을 할 거고요. 리솔루션 해상도는 300에 놓고 컬러 모드는 RGB 16비트에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창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약간 도큐멘트가 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색이 조금 더 정밀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H에 뒀을 때 얘가 FFF거든요. 얘가 지금 화이트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화면에 보시면 약간 화면이 보통 노트북이나 액정 타블렛보다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노트북이나 작업 화면 모니터는 이게 16대 9의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LG 그램 프로 360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하단이 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가로 16, 높이 10 네, 비율을 갖고 있어서 보통 다른 화면보다 조금 높이가 좀 길어서 시원하게 보여지고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스타일러스 펜은 항상 이렇게 접었을 때 위쪽을 보게 충전을 해준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우리가 드로잉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 브러쉬가 있어요. 포토샵의 기본 패널을 보면 브러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밋밋한 제너럴 브러쉬보다 좀 크레용 느낌, 손그림 느낌이 나는 차콜 펜슬 브러쉬를 더 선호를 하거든요. 자,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의 프리셋 패널에서 브러쉬 종류를 또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브러쉬 종류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쉐입 다이나믹 사이즈 잠깐 브러쉬 팁 쉐입에서 사이즈를 좀 올려볼게요. 이 가장자리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손그림? 약간 크레용으로 색연필로 칠한 듯한 느낌이 나서 굉장히 수정한 느낌이 나서 좋고요. 그리고 쉐입 다이나믹에 들어가 보면 사이즈 지터 사이즈를 다양하게 주면 가장자리 테두리 모양이 바뀌어요. 최소값도 조정을 해주고요. 앵글 자, 앵글 값이나 라운드 지터 바꿔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약간 좀더 이렇게 수작업 느낌 나는 크레용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브러쉬 모양을 좀 바꿔주고요. 자, 검정색으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볼 건데, 이 액정 타블렛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죠. 화면을 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수 있다는 거. 그림을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도화지 같은 데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선방향이 있어요. 보통 본인한테 세로로 그릴 때는 선이 삐뚤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릴 때 내가 좋아하는 선방향이 있어서 그냥 평면인 상태에서 그리면 선이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때 화면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화면을 그려주시면 선이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똑바르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돌려서 똑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포토샵의 아래쪽에 보면 로테이트 뷰툴이라고 있습니다. 로테이트 뷰툴을 누르셔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똑바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여기 위에 옵션에서 0, 숫자 0을 눌러주셔도 똑바르게 돌아가는 거죠. 자, 화면을 줄이거나 키우거나 돌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액정 타블렛, 터치되는 액정 타블렛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히스토리 작업 내역에서 위로 올려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자, 특히 이 LG 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좋은 점이 이 펜이 감도가 진짜 좋아요. 전혀 딜레이가 없거든요. 또 이전 그램 스타일러스 펜에 비해서 감도가 되게 빨라졌는데, 이 이유가 이 액정 디스플레이가 120Hz의 고주파율 OLE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얘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터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점이 없고요. 여기 사이즈를 좀 늘려가지고 채색을 해주셔도 유격 차이 없이 바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집니다. 우리 보통 많이 쓰는 타사의 펜슬이나 패드, 아니면 펜타블렛 다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어서 좋고, 사실 액정타블렛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램에 한두배 정도 되는 가격을 줘야 이 정도의 사양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데, 드로잉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램 하나만 있으면 타블렛 필요 없고, 패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얘만 사용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사용해본 입장에서 그냥 장점들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저는 LG 그램이 놓여있는 책상을 사용을 해서 이 그램으로 드로잉하는 그 즐거움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투시를 좀 사용해서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사용해서 책상처럼 되어 있는 그림을 그릴 건데, 브러쉬를 좀 키워볼게요. 뒤로 접어서 태블릿 모드에서는 화면을 직접 터치하셔가지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거 하나 연결하셔서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단축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투시, 이소점의 투시도법을 사용해서 모양을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선을 지금 잘못 그렸거든요. 투시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좁게 그리고 가까워지는 부분은 좀 넓게 그려야 되는지 반대로 그려졌어요. 그럼 펜의 뒤쪽에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펜에 딸깍하고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안으로 들어갔죠. 브러쉬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브러쉬 툴임에도 불구하고 지우개로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워서 쓸수 있는 거고요. 다시 뒷부분을 딸깍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약간 그리드 라인을 그려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구도를 좀 찾아볼게요. 자, 세로로 선을 그릴 때는 이게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쉬프트 키.
Shift키를 누른 채로 그려주시면 반듯하게 그리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각도를 내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화면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리기 편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맞춰서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네. 기본 그리드를 맞춰줍니다. 그리드를 확인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눌러서 오퍼시티를 낮춰서 레이어 새로 하나 더 만들게요. 잘못 만들어진 건 버리고요. 만들어진 레이어에 이제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해줄 건데요. 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선 그리는 게 삐뚤삐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 그리는 거를 조금 내가 너무 이게 삐뚤빼뚤 돼서 안 예쁘다라고 하신다면 위쪽에 포토샵에 브러쉬 툴에는 스무싱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무싱 기능을 수치를 올려주시면 한 60 정도 올려볼게요. 그럼 내가 그리는 선이 삐뚤빼뚤하게 그리더라도 천천히 따라오면서 선이 보정되면서 그려져요. 수치를 더 올려주시면 천천히 따라오지만 선이 더 매끄럽게 손떨림 보정되면서 오는 거거든요. 선을 그려주시고 Shift키 눌러서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더 반듯하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이게 손 동작이 좀 이렇게 어색하게 들어가서 돌려서 화면을 돌려서 그릴 수 있으니까 굳이 삐뚤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로테이트 뷰 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똑바로 보게 해줍니다. 창문도 좀 그려볼게요. 브러쉬 툴로 바꿔서 창문 위치 잡아주고요. 나한테 원하는 편한 방향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잘못 그렸더라도 괜찮은 게 딸깍 지우개로 지워서 해주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그림을 뭐랄까 굉장히 낙서 같은 그림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 삶이 좀 되게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를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한 거를 보기는 보는 거를 많이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쉬는 휴식 시간에 굳이 내가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걸 보는 것보다 나의 삶에 있어서 좀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드로잉 작업을 할 때도 굳이 얘를 어렵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사람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편안해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약간 덜 된 듯한 느낌?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좀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 작업에서도 복잡한 것보다는 힐링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가 투지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거 수정해 보려고요. 네, 선택을 해제하고 지우개로 이런 부분 지워주고요. 다시 비 브러쉬 도구로 이번에는 이거 좀 낮춰볼게요. 스무싱 네, 이렇게 모양을 바꿔봤고요. 투시가 조금 안 맞아서 제가 그려놓은 거에서 약간 안 맞아서 보정하면서 그려볼게요. 자, 위에는 선반. 좀 선반이 놓여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싶고요. 자, 선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안 그려지는 게 오히려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반듯하게 딱딱 끊어지는 그림보다는 이 LG 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그냥 내가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얘를 가지고 평상시에 좋아했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대상, 행복감을 느끼는 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대상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반듯반듯하게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여유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도 좀 그려보려고요. 자, 레이어 새로 만들어줬고요. 그림 노트북이 뒤로 접으면 텐트 모양으로 세워져서 스탠딩에서 볼수 있어서 그게 저는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탠딩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노트북이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저는 디자인 작업을 할때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그냥 노트북으로 되어 있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노트북 돌려가면서 봐야 좀 불편한데, 세워서 보면 서로 프레젠테이션 할때 디자인 시안 보거나 드로잉 시안 볼때더 편하더라고요. 작업을 해주고, 자, 노트북을 레이어 아까 새로 만들었었죠. 두께감도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진짜 좋은 게 화면은 지금 16인치, 17인치인데,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그램이잖아요. 모델마다 외장 그래픽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특히 얘가 너무 그램은 원래 디자인이 심플하고 얇기로 유명한데, 노트북 인치를 작은 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답답해도 무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램은 무게가 1.2g, 1.3g도 채안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갖고 다니기에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노트북을 사용해서 여기저기 노트북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쓸수 있으려고 하는 건데 무게가 무거우면 이거 들고 나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특히 이런 드로잉 작업을 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할때 노트북 들어야죠, 타블렛 들어야죠, 마우스 챙겨야죠, 배터리 챙겨야죠. 짐이 너무 무거워져서 거의 막 이렇게 한짐 들고 다녀서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램은 노트북에 타블렛까지 되어 있어서 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진짜 너무 좋고요. 펜이 항상 딸려 있으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램 노트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것만큼 큰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 모드로 선택을 하시면 그래픽 작업할 때는 노트북으로 좀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에 드로잉 작업할 때도 그림만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드로잉을 해서 이거를 영상 작업 처리를 해요. 유튜브 작업을 하거나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일반 내장 그래픽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램을 쓰면 제일 좋은 게 노트북에 외장 그래픽 되어 있죠? 화면 DCI P3로 색상 영역 선명하게 잡을 수 있죠? 드로잉 되죠? AI 작업. 포토샵에도 AI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가지고 포토샵으로도 AI로 활용한 이미지 시안을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무리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게 LG 그램으로 디자인 그래픽 작업할 때 제일 편한,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포토샵의 AI 기능을 활용을 하면 보통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몇번 이렇게 AI 돌리고 나면 캐시 데이터를 지워줘야 돼요. 저장 공간이 꽉 찼다고 나오면서 지금 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램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램도 32기가고 저장도 1TB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SSD 지원도 되죠. 저장 공간이 보통 디자인 작업할 때는 이미지 자체가 해상도가 높아서 저장 공간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SSD로 빠르게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이렇게 드로잉을 하면서 그냥 그림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해주고, 여기 약간 책상처럼 책상 두께 표현도 해주고요. 선이 좀 삐뚤어하게 그려진다면 늘려서 천천히 다리도 그릴게요. 책상 다리. 자, 해칭으로 음영 표현도 해주고요. 해칭 줄 때는 좀 선이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스무싱 기능을 해제하고 선을 매끈하게 하나씩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여기 바닥, 벽이랑 바닥 이렇게 연필로 해칭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림자 표현이죠. 내주고 여기도 지금 선반 레이어겠죠? 약간 나무질감 또 표현을 해줄게요. 네, 그 노트북 아래에다가 매트도 하나 깔아주고 싶어요. 매트도 하나 넣어주고요. 위에다가 화분 또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식물이 우리한테 되게 힐링 되잖아요. 식물을 되게 좋아해서 키우기도 하는데, 여기는 스킨답서스. 그 집집마다 정말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 식물. 이거 그리고 그릴 때 브러쉬 크기를 두께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를 선택해서 기억했다가 지우개로 전환하거나 하다 보면 얘네가 좀 두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셨다가 맞춰서 해주셔도 되고, 스킨답서스가 되게 잘 자라서 하트 모양 잎사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을 해주고요. 네, 너무 잘 자라서. 지금 옛날에 어머니들이 많이 키우셔서, 이렇게. 해칭으로 음영 표현도 좀 해주고요. 연필로 스케치할 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너무 잘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 가는 대로 그려주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오른쪽에도 화병을 하나 더 놔줄게요. 네. 이렇게 좀 꽃이 많이 있으면 싱그러운 느낌,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창가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림자 좀 넣어주고 얘는 투명한 재질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꽃을 그려볼까요? 튤립? 좀 크게 그린 것 같긴 한데 요즘 봄이어서 목련이 그렇게 또 예쁘더라고요. 식물을 좀 자주 그리는 편이라서
해칭도 넣어주고 그림자 표현도 해주고 넣어주고 너무 크다 싶으면 컨트롤 T로 이렇게 크게 조절해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아날로그 느낌으로 CD 플레이어가 벽에 부착되는 CD 플레이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CD도 굿즈로 많이 또 사시잖아요. LP도 많이 듣기도 하고, 드로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손으로 그리는 느낌이나 이런 취향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CD 하나 위에다가 올려주고요. 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주고받았던 편지나 포스트잇, 내가 좋아하는 엽서 사진,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메모지 붙여진 것처럼 그림자도 넣어주고, 표현을 좀 해줄게요. 글씨 써주고, 여기도 엽서 또는 포스터.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 있죠? 네, 그런 거를 넣어줍니다. 매트 밑에다가 그림자 좀 넣어줄게요. 좋아하는 것들은 넣어보시면 돼요. 식물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렇게 그리고 채색해 보고 나서 또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을 많이 그렸어요. 눈 레이어마다 그렸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씩 선택해서 컨트롤 T 크기 조절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에딧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거든요. 이걸로도 조정 가능하고 또는 V 셀렉션에서 쇼 트랜스폼 셀렉션 컨트롤로 이렇게 조정도 할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레이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어들을 다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그때그때 바꿔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타일처럼 좀 모양을 넣어주고 싶어요. 브러쉬로. 왜? 그 벽면을 타일, 흰색 타일을 붙여주고 색 줄눈 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밑에 먼저 만들어놨던 그리드 라인 맞춰서 좀 삐뚤빼뚤 하는 게더 오히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 그려주고 잘못 그린 부분은 뒷부분 버튼 누르셔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모양을 맞춰줄게요. 레이어를 아까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기가 좀 수월하죠.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놔서요. 지우개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딸깍 눌러서 다시 브러쉬로 바꿔서 이렇게 모양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는요, 여기까지 하고 채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채색할 때는 채색할 레이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다가. 레이어를 만들어서 브러쉬로 채색을 할 건데, 저는 좀 봄이잖아요. 봄의 색감이 좀 이렇게 화사하게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밝은 브라이트 톤, 밝게 색을 선택해서 좀 해보려고요. 레이어를 지금 다 분리를 해줬고, 색을 칠하실 때, 약간 듬성듬성 칠해볼게요. 너무 빡빡하게 칠하면 그 손그림으로 그리는 아날로그 느낌을 좀 주고 싶은데
좀 뭐랄까 여유가 없어 보여서 요즘에 이렇게 좀 듬성듬성 친해지는 것들을 올리면 반응이 더 좋거든요. 또 내가 이거를 그리는 목적이 좀 삶의 힐링, 내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굳이 여기를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얘를 좀 이렇게 듬성듬성 칠할게요. 물론 페인트 버킷 툴처럼 한 번에 딱 클릭해서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 일일이 언제 다 칠해요? 칠하는 거 말고 딴 방법 없어요라고 하신다면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얘를 딱 클릭해주면 그 안에 색이 반반에 들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얘를 그리실 때 이렇게 칠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드로잉을 할때 되게 부드럽게 칠해지거든요. 부드럽게 칠해지기 때문에 뭐랄까 칠하는 재미? 그리고 여기 뒤에 창문 약간 얘는 하늘색으로 창문이에요. 뚫려있는 창문이어서 색조는 그대로 두고 색상만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배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배색을 할 때, 색상, 명도, 채도 관계를 따져서 배색을 해주시는데, 색이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때는 색조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색조는 채도와 명도가 합쳐진 걸 색조라고 하거든요. 컬러피커에서 보면 얘가 색상, 휴, 요렇게 선명하거나 탁한 거는 채도, 밝거나 어두운 건 명도예요. 색상과 톤, 색조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브라이트 톤의 밝은 분위기로 배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색조는 냅두고 색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색조가 다 위치가 똑같거든요. 명도와 채도 위치가 똑같아서 색조는 통일시키고 색상을 바꿔주시면 전체적인 톤앤 매너가 일치하기 때문에 색을 다양하게 쓰더라도 조화로운 배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 타일 있죠? 저는 이 타일을 선택해서 이미지에 휴 앤 세츄레이션을 눌러서 타일을 여기 있는 벽색이랑 좀 맞춰주려고요. 지금 검정색이니까 색상 주기 컬러라이즈 선택하고 좀 밝게 조정한 다음에 핑크색을 좀 넣어주고요. 핑크색이 너무 좀 얇은 것 같아요. 복사해서 3중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로 합쳐서 컨트롤 J로 복사한 다음에 이동 도구로 약간 두줄 한번 줘볼까요? 한 줄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다시 버리고. 포토샵의 장점이 이렇죠? 내가 드로잉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직접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태블릿, 노트북으로 포토샵으로 드로잉하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패드로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패드를 저도 쓰기도 하지만 패드에 딸려있는 펜슬이 좋아서 많이 그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펜슬로 그릴 때, 화면이 너무 작아요. 화면이 작고, 드로잉할 때 포토샵, 저는 포토샵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포토샵에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패드에서 할 때는 기능이 좀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결국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다시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후반 보정을 해주거든요. 작업하시는 분마다 다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요거는 아예 펜의 감도가 느껴지는 게 같다면 내가 굳이 패드를 가지고서 덧작업을 할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여기서 그리는 거죠. 물론 저는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섞어서 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작업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한번 일단 써보시면 장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네, 매트에도 색을 한번 칠할게요. 레이어 새로 만들어서 칠할 건데, 색을 칠하실 때는
레이어를 다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이게 편한 게요. 레이어가 따로따로 있어야 수정을 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리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수정이 힘들죠. 이렇게 하고 또 잘못 그려져서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도 얘가 레이어로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지워줍니다. 위에다가 저 요거를 레이어 따로 만든 이유가 Alt 클릭? 여기다가 줄무늬 좀 넣고 싶어가지고. 네, 줄무늬 그릴 때는 투시 어긋나지 않도록 각도 맞춰서 해주고요. 노트북 우리 그램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램이 화면이 까만색 액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액정 화면을 일단 까만색으로 칠할 거고요. 얘도 빠르게. 제가 굉장히 지금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전혀 딜레이가 없죠. 펜을 좀 여러 가지를 써봤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좀 듬성하게 칠했습니다. 노트북 색깔 흰색으로. 이 색깔이, 이 색이 예전에 그램, 아, 몇년 전에 출시된 그램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색깔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원래 그램은 좀 이렇게 순도가 높은 흰색이었는데 에센스 화이트로 출시가 돼서 조금 부드러운 색감이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넣어주고 여기다가 슬로건 하나 써주겠습니다. 색깔을 핑크색,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줄여서 써주고요. 자, 이제 나뭇잎 채색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아래다가 하나 만들고 색깔을 배경색보다 조금 색조를 낮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색조 명도가 똑같이 들어가면 배경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그림이 좀 투시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플랫하게 채색이 도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공간감이 좀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뒤에 있는 배경보다 명도를 조금 낮춰서 명도를 낮춘다는 건 어둡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드로잉을 좀 성글게 해줄게요. 해주고 지우개로 부분적으로 지워낼게요. 약간 이 몬스테라는 가운데가 좀 뚫려 있는 게또 매력이거든요. 해주고 다시 뒤쪽에 컬러링 해주고요. 여기도 빠르게 채색을 해볼게요.
보통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브러쉬를 빠르게 채색하면 딜레이가 발생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 전혀 없이 그래픽 드로잉 작업할 때 이만한 크기의 무게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우개로 조금 지워내서 그 몬스테라 뚫려있는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색을 조금 바꿔서 앞쪽에 있는 거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해주는데 지금 배경이랑 얘가 명도 차이가 안 나는 색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선글게 해줍니다. 위쪽에도 해볼게요. 자, 같은 레이어에 그리고 약간 스킨답서스 형광색도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려줍니다. 좀 시간이 빠르게 채색을 해볼게요. 밑그림이 있으니까 우리 색칠 공부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내가 그린 밑그림에 여유 있게 채색을 해주시면 그 색칠하는 재미가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포토샵은 좋은 게 이렇게 내가 채색을 하고 나서 색이 마음에 안 들면 색을 또 수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배경에는 핑크색이랑 제가 칠한 연두색이랑 명도 차이가 거의 안 나서 그 경계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라쏘 툴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 부분만 이미지에 휴엔 세츄레이션 휴엔 세츄레이션으로 들어가면 여기 부분만 또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어요. 노란색 계열로 해볼까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꽃잎도 색을 좀 바꿔서 칠하겠습니다. 꽃잎도 빠르게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일단 밑색을 얼른 칠할게요. 오히려 약간 선글게 칠하는 게 이 그림의 묘미인 것 같고요. 여기는 약간 투명한 느낌 살려서. 네, 됐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CD 플레이어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브러쉬로. 빠르게 칠하느라고. 하고 색깔을 검은색 말고 회색. 아, 저는 CD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CD 플레이어 말고 핸드폰에서 그냥 플레이를 하는데
CD 플레이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되거든요. 그 벽면에 부착하는 이런 플레이어 있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약간 위에 투명감. 그래서 투명한 느낌 살려주겠습니다. 자, 위에 약간 음영감을 좀 살려서 테이프? 테이프 같은 느낌 좀 주고 싶어요. 마스킹 테이프. 메모지 색깔도 좀 바꿔보고요. 네. 여기 화분 색을 좀 이렇게 좀 맞춰줘 볼까요? 해주고 이제 그림자 처리 좀 줘볼게요. 그림자는 우리 조금 그 어두운 파란색 계열로 해주시면 좋은 게 그 색상의 자연연세라고 해가지고 빛을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좀 푸른빛이 돌아요. 그 느낌을 살려서 하는데 지금 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아래쪽이 깔려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깔려있어서 그 부분이 안 보였네요. 지우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여기도 여기 접히면은 그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림자는 원래 덩어리져서 나오거든요. 해주고 컬러를 낮춰줘요. 멀티플라이. 네, 컬러감을 주고 여기도 책상 밑에 그림자가 보이겠죠? 그리고 그림자 들어가는 부분 해주고 오른쪽 하단에도 여기도 줘볼게요. 상의 그림자. 여기는 지금 안 보이니까 얘를 맨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그림자를 줘보겠습니다. 또 멀티플라이 곱하기 살짝 낮춰서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나 여기 그림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은근하게 들어가 주시면 느낌이 잘 살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맞춰주고 지금 선반은 안 칠했거든요. 선반 하나 더 칠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선반 아래다가 만들어주고요. 자, 위에다가 화분. 화분색을 하늘색으로 줄게요. 네, 그리고 이 색을 갖고 와서 그림자 이렇게 찍어왔더니 그림자가 약간 핑크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그리느라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좀 아날로그 느낌을 좋아해서 레이어를 컨트롤할 때 쉬프트 E 전부 하나로 맞춰서 합쳐주고 노이즈를 좀 줘볼 거예요. 노이즈, 애드 노이즈 주면 약간 요런 옛날 느낌이 나거든요. 7 정도로 주고요. 그럼 텍스처가 좀 들어가요. 아날로그 느낌이 좀 살아날 거고 여기다가 하프톤, 컬러 하프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를 레이어로 복사해요. 그리고 필터에 하프톤, 컬러 하프톤을 주면 망점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자, 컬러 하프톤을 주면 이렇게 망점이 들어갑니다. 네, 팝아트에서 볼 수 있는 인쇄물에 볼 수 있는 효과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하나씩 내려보시는 거예요. 색감이 조금 더 뭐랄까? 그냥 밋밋한 종이 재질감의 느낌이 아니라 앤틱? 아날로그? 빈티지한 느낌이 들죠. 저는 이런 색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소프트라이트를 하나 주고 싶고, 여기에 조명 값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커브로 전체적인 색감을 한번더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